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징 마스터하기 권현미 강사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파이널 테스트를 이제 다 끝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설명으로는 좀 빠졌고 제가 대신에 해설을 달아드릴 테니까 그 해설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알려드렸던 바로 전강의 토익 그 저기 독해 부분이었죠. 거기서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답을 잘 찾아가고 그런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닝하고 독해는 공부의 시간과 비례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단시간 집중적으로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5, 6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디테일하게 가셔야 돼요. 너무 쉽게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고득점을 바로 직전을 앞에 놓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정체기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학생 자만을 많이 하거든요. 이 정도면 된다. 나도 좀 아는데 라는 자만을 많이 하는데요. 점수 정체가 거기서 맞아지는 거예요. 나도 좀 아는데 해서 공식으로 막 풀다 보면, 아차, 이건 이거였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기본적인 것들. 조금 쉬운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못해서 틀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로 들어가겠는데요. 문제가 되게 쉽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점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단언하건데, 좋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를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공식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1번은 아무도 안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는 좀 자세하게 하고요. 쉬운 문제는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문제 풀때 어떻게 푸세요? 시간을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시간 안배를 잘 하시려면 한 문제당 제가 아마 자, 5는 20초라고 해드렸고요. 6는 30초 정도라고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푸시려면 처음부터 뒤집다 막 해석으로 푸시면 안 돼요. 뒤집다 해석으로 풀지 마시고요. 먼저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A, B, C, D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포지션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구조로 왔는지 구조적인 걸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다 확인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서야 우리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Next Original Project라는 건 명사죠. 자, 대명사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명사의 격의 일치, 그죠? 그 다음에 수의 일치, 인칭의 일치,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는데요. 명사 앞에 올수 있는 것보다 소유격밖에 없었죠. 여기서 조금만 더 보충해드린다면 소유격 다음에 이 명사는 생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쵸? 소유격 다음에 이 명사 생략할 수 없지만,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뭐 배웠죠? 소유격 온 명사라는 표현 배웠죠. 요 온이 올 때는 요 명사 어떻게 할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소유격 자신의 명사, 그리고 이 소유격 자신의 명사라는 건 도치가 되면 명사 of blank까지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명사 of 소유격 on 이렇게 이제 될수 있고요. 소유격 자신의 명사 이렇게 될수 있다. 요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걸 지금 토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노트 필기해 놓으셨던 것들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소유격이 답이 안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그런 경우에 많이 틀리시는데요. 사형식 동사 다음엔 조심하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형식 동사 다음에는 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형식은 삼형식 변환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형식 동사가 나온다면 명사 앞에 소유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삼형식으로 변환이 되면은 명사 하나만 있을 테니까. 하지만 사형식 동사는 명사가 두 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명사 앞에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은 사람에게 사물을 제공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me라든지 her라든지 his, 아니 him 이런 거, 이런 목적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조를 먼저 항상 먼저 잘 따지시는 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치사 문제는요. 전치사 34개를 제가 열심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정리해주지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4개. 이 토익이 30년 이상 출제가 되면서 34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거 기본적인 용법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혼동어휘들을 묶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in하고 on하고 at 이런 게 혼동어였고 by하고 with in 이런 게 혼동어였죠. 그죠? 또 by하고 until 이런 게 혼동어였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자, toward 투어드 뭐 이런 거 투와 투어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 혼동어인데 짝을 지어서 그 다음에 관용적인 표현, 관용적인 표현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자, 동사와 짝을 이루는 전치사가 있고요. 형용사와 짝을 이루는 전치사, 명사와 짝을 이루는 전치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세 개로 포커스를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2시 30분에 라고 할 때는 여기에 만약에 지금 애시 오면은 가장 좋겠지만 지금 애시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하고 온하고 애는 혼동어입니다. 용법을 달리 뭐 이렇게 바꿔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아니고요. 시간 앞에 얘는 from A to B 이런 식으로 와야지만 올 수 있는 거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까지, 그죠? 2시 30분까지는 사무실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by 다음에 시점이 오면은 완료, 어떤 일회성 동작이 그때 완료가 되어야 되는 상황을 나타낸다를 이렇게 꼭 따박따박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력이 있는 자만이 진정 고득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공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자, 지금 보니까 in or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여기 당연히 어라는 건 명사 한정사예요. 여기는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라는 건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S형은 오지 않겠죠. 그죠? 어형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넘버 오브는 많은 복수 명사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것도 지금 명사 문제입니다. 지금 포지션을 잘 보세요. 자, 수식구조 이렇게 묶어주시고 여기가 명사 자리다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주어가 그 연방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데요. 자,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 어부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제가 항상 그랬죠. 어부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이 명사와 이 명사를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명사의 명사, 이 어부는 우리가 전치사 편에서 주격, 뭐 소유격, 목적격, 동격 다 됩니다. 그런 거 배웠죠? 예, 그리고 뜻이 또 되게 많아요. 기타 등등 많은데, 자, 라벨과 관련이 있으려면 라벨의 뭐죠? 라벨의 제거라고 하셔야 되겠죠. 제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라벨을 제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지. 뭐 다른 거, 자,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교차라는 뜻이고요. Subtraction이라는 건 빼기라는 뜻입니다. 제거인데요. 자, 여기서 추가를 하나 더 해드리면 얘가 한번 명사 어휘 문제로요. 요렇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리무벌은 제거고요. 리무버는 동사 er 붙인 거죠. 그러니까 제거하는 것, 제거한 사람. 그래서 얘는 불가산이고 얘는 가산이야. 요렇게 해도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요. 어형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offer라는 거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입니까? 4형식 동사죠? 그죠? 네, 그리고 4형식이 몇 형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3형식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타동사 다음에 명사에 관한 문제. 명사가 이거예요. 이거 너무 쉬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플라워의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자, 106번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ABCD 먼저 항상 보시라 그랬어요. ABCD가 지금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야 타동사야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사람을 목적으로 쓰는 거야, 사물을 목적으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동사 유형이나 패턴은 뭐가 있어, 이런 게 쭈루룩 정리가 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어울리는 표현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사는 뒤에 뭐가 오죠? 바로 목적어 못 오죠. 전치사를 동반해야지 목적어를 쓸 수 있고요. 타동사는 목적어 바로 뒤에 올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동사, 전치사 수거처럼 외워놓고 타동사, 목적어, 수거처럼 외워놓으세요. 지금 fee가 나왔죠. fee는 뭐죠? 부과하다, 청구하다, 그죠? 예, 네, 뭐 지불하다 이런 것도 어울리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과하다. assemble은 뭐 조립하다는 뜻이고요. occupy는 뭐 어떤 공간이나 자리를 차지하다는 뜻이고요, 그죠? 자, 우리 measure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명사로도 매우 잘 나오지만 동사로는 뭐예요? 측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easurement라는 게 있어요. measurement는 측정이나 그런 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는요. 하지만 얘가 명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럴 때 take a measure, take a step 이렇게 조치를 취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기출 변형 문제를 제가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이유는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표현들은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답에만 체크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하나씩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추가 포인트도 계속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열 문제 푼 효과가 나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드렸지만 앞에부터 뒤에까지 항상 이렇게 쭈루룩 속독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하면서? 직독직히 하면서, 자, 그러니까 끊어읽기 하면서 문장을 분석하면서 속독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끌어낼 때는 이게 포인트만 보면 되겠지만 그걸 다 하고 나서는 이런 작업도 하셔야지만 자, 진정한 실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5, 6에는 그 문장 품사의 배열
그죠? 그런 품사의 배열이라든지 어떤 단어를 어디에 쓸 거야. 어휘가 시험에 나오는 건데 어휘 공부할 때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예문을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틀렸다면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어휘 시험에 지금 이제 뭐가 누수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107번으로 넘어가서요. 가격 앞에 쓰는 건 뭐죠? 괜찮은 가격이다 이런 식의 형용사가 많이 뭐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몇 개 더 가르쳐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어휘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어포더블이라는 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것도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건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가르쳐드렸죠. 컴피터티브는 경쟁력 있는 이란 뜻인데요. 경쟁력 있는 가격은 저렴하다는 뜻이고요. 경쟁력 있는 셀러리다. 자, 경쟁이 늘 셀러리다. 그러면 월급을 많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 갖다 쓰면 그런 뜻이고 여기 갖다 쓰면 이런 뜻이 되네요. 경쟁력 있다라는 거. 예,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 8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먼저 이걸 먼저 보시고 어머나, 이게 비교급, 효용사의 비교급이 쭈루룩 깔렸고. 자, 그러면 구조를 먼저 파악합시다. make, keep, find 이런 것들은 목적어, 목적보. 얘가 해석이 안 된다. 가목적어. 그럼 얘가 진목적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리 투부정사이더라도 동사의 성질이 있어서 그런 게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목적어가 목적보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얘거든요. 자, 알맞은 페인트를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프리 샘플을 무료 샘플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요. 헤비는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요. 페인트 선택하는 것을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죠. 더 선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루즈나 누른 이런 뜻이라서 안 되겠습니다. 자, 연결어 편에 관한 문제가 이제 떴어요. 자, ABCD에 보면 접속사와 접속사가 아닌 보기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순서가 뭐였죠? 일주 일동의 원칙을 찾아라. 이거였고요. 두 번째 순서가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순서는 만약에 접속사 자리라면 무슨 파악을 해라? 구조 파악을 해두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구조가 똑같은 게 나왔다면은 어떻게 해라? 해석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자, 자, 이거는 뭔가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중요하다.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뭐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 그리고 메인테인 한다라는 거죠. 헬스풀 다이어트.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식단을 유지한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간 건데, 여기서 이제 한번 끊어주시고요. 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일하는 거. 지금 동사의 수를 따져봅시다. 이게 하나가 동사고요. 이게 두 번째가 이게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보세요. 앞에가 명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접속사가 필요한데, 이상하네요. 여러분들, 앞에가 명사가 나오고 접속사 다음에 뭐가 없죠, 지금요? 주어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접속사가 지금 이게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항상 그 점수 정체기가 맞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막 공식으로 외워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공식이 있어요. 후주 다음에 그냥 명사 나오면 이게 후주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그냥 워크 명사지 그러고서는 이제 후주로 딱 고르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후주가 나오면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후주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워크라는 건 왜 그러냐면 워크라는 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얘가 동사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끊어읽기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출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주가 아니라 뭐라고 하셔야 돼요? 이걸로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후주가 답이라면 확인사살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동사가 빠진 문장 없어요. 주어가 빠진 문장이 있어도 동사가 빠진 문장은 없습니다. 알겠죠? 문장이라는 거는 동사가 꼭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앞에 명사에 뒤에 명사. 만약에 후주가 답이라면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선행사에 명사. 이런 관계가 돼야지만 여기가 후주가 답이야.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답을 그래서 D번으로. 자,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거 누가 틀리겠어요? 그죠?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부사자리.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seldom이라든지, 자, hardly,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다. 부정어 부사로.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지금 더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여기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remaining day라는 표현 없어요. 이 remaining은 남아있다는 뜻이라서 안 되는 거고요. interested는 사람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사물한테는 여기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updated day라는 것도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갱신됐다는 뜻인데요. 수정된 비즈니스 데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ot until을 좀 잡아보시고요. 비에서야 비로소 이하다. 자, 비즈니스 데이 이후에 처리가 될 것이다. 항상 긍정으로. not until은 항상 긍정으로. 자, until 다음에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이 시점을 포함하지 않고 이 시점 이후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에서야 비로소 A하다 항상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following은요.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following이라는 거는 이렇게 형용사로 나오면 앞에 덜을 반드시 동반해야 돼요. 다음에 명사 이렇게 동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치사로서도 굉장히 잘 나와요. 형용사로서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전치사로서는 무슨 뜻이 있다? after의 뜻이 있다. 이게 매우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명사는 그냥 뭐 다음의 것이라는 동명사의 뜻도 있지만 얘는 좀 잘 안 나와요. 하지만 2000년도죠. 지금 2000년도를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얘가요. 굉장히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네, 언제 나왔다고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어쨌든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112번은 become 다음에 여기 이제 보에 관한 문제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 또 어부가 달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부 앞에 올 수 있고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 중에서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become이라는 거가 매우 중요한 뭐였죠? 타동사의 용법도 물론 있죠. 하지만 안 나와요, 그걸로는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로 이형식 동사로 제가 보호라고 표시해놨어요. 그럼 보호 명사는 뭐랑 동격이다? 주어랑 동격 관계가 되더라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가장 그죠? 가장 큰 규모의 그런 통신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잖아요, 그죠? 네, 넘어갈까요? 113번. 자, 좀 빠른가요, 여러분들? 괜찮죠? 자, located가 이렇게 예를 꾸며주고 있고요. 더하고 명사 사이 해용사. 이렇게 쉬운 건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들?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겠어요. 자, 부사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부사 강의를 나가면서 부사하고 비교급, 최상급을 같이 이렇게 이게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수업을 할 때 매우 힘들었어요. 막 땀을 흘리면서 막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부사는요.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고 동사 앞에는 부사 자리 이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자, 이거는 부사 어휘에 관한 문제였고요. 이게 빠졌네요. 부사 어휘에 관한 문제였고요. 거 보세요. 이것도 땀을 흘려 부사가 왜 이러지? 자꾸만 오타가 나고.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쇼의 파퓰러리티하고 파퓰레이션의 차이 아시죠? 그거는 인구란 뜻이고 요거는 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기와 그런 성공 때문에 그 티켓이요. 하루 만에 다 팔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라이블리는 이건 생생한이랑 해용사예요. 조인트리는 뭐 협력해서 자, 익스트림리는 매우 그런 뜻인데요. 얘네들은요. 동사를 잘 꾸미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동사를 잘 안 꾸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통은 하루 만에 팔려요. 인기가 있어서 하루 만에 팔려요. 요즘에도 인기 있는 영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약을 안 하면 할 수 없다라고 하대요. 자, 하루 만에 팔립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잡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치사로 넘어갈게요. 자, 전치사에 관한 거는 이제 일단 여러분 용법을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 일단 여기 리미트라는 거는 어떤 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한도를 넘어선다, 넘어서지 않는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시고 얘는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with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일반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의 한도나 범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얘는요. 뒤에 기간 명사가 와요. 뭐라고요? 시점이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기간 명사가 와요. 졸지 마시고 파이널이잖아요. 그죠? 기간 명사 와요. 그러면 이틀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라는 식으로 뭐를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무조건 기간이 아니라 마감 기한이 와야 돼요. 그때까지 뭐가 끝나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현재 우리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죠? 요 회사의 그런 사업의 지출 있죠?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주문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니어는 뭐 이렇게 위치상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나실 거고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이 어형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얻어진 어떤 영감이다. 명사 요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요. 자, 마블러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는데요. 얘는 베리 굿이다, 익스트림리 매우 매우 좋다라는 뜻으로 들어간 거라는 것도 추가 공부해두세요. 자, 명사 어형에 관한 문제요. 자, 117번 보시겠습니다. 프리즈 다음에 무슨 원형? 동사 원형. 동사 어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콜로케이션. 그러니까 이디엄이라는 건 수거예요. 수거라는 거는 세모하고 별표가 만나요. 그럼 새로운 동그라미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테이크 오프가 모여서 이제 테이크 오프가 테이크하고 오프가 모여서 뭐죠? 이륙하다라는 의미를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디엄, 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디엄이라고. 콜로케이션은 우리가 연어라고 하는 건데 연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극장을 갈 때는 얘는 꼭 별표랑만 가고 뭐 어디 놀러 갈 때는 꼭 동그라미랑만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은 투어라고 할 때 투어 이렇게 가이드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그죠? 트래블 가이드라고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관광 안내라고 할 때 투어는 꼭 가이드를 쓰고 트래블은 꼭 뭐를 쓴대요? 에이전트를 쓴대요. 이건 네이티브밖에 몰라요. 그래서 수거처럼 우리가 외워놔야 돼요. 연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서 자, 지금 보니까 sit out이라는 거는 뭐예요? 얘는 네, 배웅하다, 뭘 완성하다, take it은 뭐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so as to 부정사 요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잘 나옵니다. in order to 부정사랑 같은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꺼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죠? turn off은 on은 켜다, turn off는 끄다 이런 얘기죠.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수거처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18번은 수일치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연결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일단 예의상 일주일동의 원칙을 항상 따져주세요. 자, 지금 동사가 지금 하나가 나왔죠. 동사가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는 더 이상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접속사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요. 자, 여기는 지금 뮤지엄 멤버스가 주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셔야 돼요. 명사를 꾸며주는. 그래서 10번밖에 없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옳은 가산 복수, 불가산 단수가 오고요. 자, 우리가 뭐랑 비교해서 우리 공부를 했냐면 whole, entire 이런 것들은 수량 개념이 아니라 일반 형용사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whol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와야 돼요? the whole 명사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옳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all the 명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비교해서 네. 어형에 관한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반드시 뭐뭐가 아니다. not necessary는 수거처럼 부분 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부분 부정,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조동사 다음에는 무슨 원형? 그쵸? 동사 원형이죠. 굉장히 쉬웠던 그런 문제. 자, 그래서 텔레비전 광고가 반드시 판매를 증가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였고요. 동사 어휘에 관한 문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연락을 해야 된대요. 신입 직원들이 그 테크니컬 서포트 기술 직원팀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야 된대요. 자, 투부정사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 목적이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동사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뭐를? 어카운트, 이메일 어카운트. 어카운트라는 거는 계좌, 계정, 거래처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메일 계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빌드해요? 아니죠. 업테인하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이것도요.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어형에 관한 또 문제였습니다. 뭐 어형에 관한 문제는 잘 하실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더 다음에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고요. 얘는 자동사, 타동사 다 되지만 주로 자동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타동사일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뭘 재배하다, 키우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그죠?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폰의 사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기분이라는 건 뭐뭐를 고려하면 이란 전치사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답을 D번으로 하셔야 돼요.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폰의 사용을 그런 고려해서 투자자들이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수로였다면 장소, 세계 여기저기에서 그렇다란 얘기죠. 자, 동사 어휘에 관한 문제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하셔야 돼요. 자동사 다음에는 뭐다? 전치사가 나오고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다. 그죠? 지금 블랭크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어요.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으시려면 이런 게 정리가 잘 돼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쉬운 단어죠. 여러분들 이런 걸 정말 잘 몰라요. 다 제가 한번 공부했던 거 한번 물어볼까요? 다 우리가 했어요, 사실은요. 자, 뭘 했냐면은 어라이브는 여기 올 수 있어 없어요? 여기 올 수 있어 없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아, 어라이브가 아니라 그 어그리. 어그리는 올 수 있어 없어요? 어그리.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기억나시나요? 얘는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되기도 해요. 자, 기억 한번 해보세요. 어그리는요, 단독 명사가 오지 못해요. 기억나시죠? 오, 이상해요. 그죠? 단독 명사가 오지 못하고요. on이나 뭐가 와요? to라든지 with 이런 게 오고 명사가 와야 됩니다. 알겠죠? 어디 어디에 동의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그리 다음에는요. 이런 전치사가 와서 이제 명사를 써야 되는 그런 포인트도 나오지만 투부정사나 대절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 어디에 동의하다. arrive는 뒤에 in이나 at이나 on 같은 게 올 수 있죠. 그죠? 어디 어디 구역에 이르다. 지점에 이르다, 표면에 이르다 이렇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arrive 다음에 to 다음에 장소가 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까지 아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 고득점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사형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사형식. 어디언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라고 끝날 수는 없어요. 사람한테 사물을 제공하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변신할 수 있으니까요. 사물을 사람에게, 그죠? 사람에게 사람을 뒤로 보내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에 사형식은 사형식에 대한 삼형식 구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로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여러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상시에 공부를 굉장히 어렵게 하셔야 돼요. 그 reach는 우리가 어디 어디에 이르다라는 뜻으로 자타가 다 돼요. 우리가 reach for라는 거는 이게 손을 쭉 뻗고 있는 표현으로 얘는 어디 어디에 이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파트 1에서 굉장히 잘 나오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어디 어디에 이르다. 자, 글씨가 또 왜 잘 안 써지죠? 자, 다시 한번 어디 어디 이르다 이렇게 장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어떤 행동에 이르다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reach on agreement를 꼭 외워둡시다. reach on agreement는요. 합의에 도달하다, 이르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요거 자동사의 쓰임, 타동사로 잘 나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얘가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하다? 연락하다, 접촉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뜻으로 나온 거예요. 어디언스에게 그 클라이언트들이 연락하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 스페셜한 테크닉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어형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이건 뭐 쉬었죠, 여러분들? 부사가 나왔고요.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식으로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커스터머들이요. 자, 슈페리얼가 나오고요. 서비스나 이런 거에 감동을 받을 때, 만족을 할 때, 이래서 문제 끝났어요. 구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더 프라이스로 시작을 하죠. 그 가격으로요. 자, 이게 선행사입니다. 그 가격으로 그 제품들은 어떻게 불가피하게 팔리는 그런 가격들은 또 매우 또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팔렸던 그런 가격이 또한 매우 불가피하게 상승이 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increase는 자타가 다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 앞에 지금 부사 문제로 어형에 관한 문제였고요. 자, 124번으로 넘어갈게요. 124번은 형용사 문제였는데요. 유니크하다라는 거는 뭐야?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얘기고요. 얘는 사람한테만 씁니다,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 이란 뜻으로 사람한테 쓰는 거고요. 이전의 라인이 아니라요. 그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얘가 이런 걸 개발했다는 뜻입니다.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디벨롭했다는 뜻입니다. 디벨롭, 만들어내었어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다라고 할 때 보통 쓰지 이전의 것을 만들어낸다라고는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해결된 것을 만들어냈다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형용사 어휘 문제. 자, 동사 형태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죠, 이제요.
딜레이라는 게 지금 랜딩, 출발이, 출발이 아니라 착륙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동사 다음에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 없죠? 목적 없으니까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목적 없으니까 무슨 태가 돼야 돼? 수동태가 돼야 돼. 이렇게 갑시다. 자, 괜찮았죠? 자, 부사 문제입니다. 부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콜로케이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사, 비동사, PP 사이에 무슨 자리? 부사 자리인데, 편리하게 위치되어 있어요. 그죠? 편리하게 위치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은, 어글리 어블리, 적절하게, 좋게, 서로에게 환영할 만하게 한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퍼펙트리, 완벽하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콜로케이션이에요. 연어. 얘네가 이런 걸 얘랑 같이 어울리게 해서 쓰기 때문에, 그게 부사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잘 정리해둔다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얘는 썰어올리라는 건 철저하게 뭘 분석해요, 검토해요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브리플리는 간략하게라는 뜻으로 우리가 일시적인 간략하게 뭐 그런 뜻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배웠던 표현들이죠. 답을 그래서 10번으로 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명사 문제. 여러분들 이제 어폰 다음에 명사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어폰이라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가 뭐냐면 어폰을 오늘 대신해서 다 쓸 순 없어요. 그래서 어폰 다음에 시점은 절대 쓸 수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시험이 잘 내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트레이닝을 끝내자마자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끝내자마자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을 것이죠. 자, 128번 또 부사 문제였어요. 자, 부사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들 부사관 역할 쭉 불러보실래요? 동사를 꾸며주죠.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역할이 동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럼 exceptionally가 부사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형용사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부사가 올 수 있어요. 그죠? 부사도 올 수 있어요. 여기는 왜 부사가 와야 되느냐? 이 워크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사로 나올 거 다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 그죠? 네. 자, 특별히 잘 수행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크, 여러분들 그런 표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Do business well. 이건 뭐죠? 사업을 잘하다라는 뜻으로요. well이 동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꾸민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10번으로 가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접속사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우리가 분사형 접속사가 있어요. 분명히요. 연결어가 지금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이 대시 없는 건 훨씬 어려운 문제고요. 그나마 이건 쉬웠어요. 왜냐하면 대시 있으면 초동사 와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채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접속사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돈니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나돈니 버돌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동사가 몇 개가 나왔어요? 동사가 두 개가 나왔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 접이 들어가야 되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 이게 이제 분사형 접속사들이죠. Providing 대절 뭐 이런 것처럼 뭐뭐를 가정해 볼 때 이런 뜻이고요. Until이라는 거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라는 뜻으로요. Until 대신에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충을 해드릴게요. Up to라는 부사도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는데 얘는 숫자 앞에 와서 최대한 그 수치까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잘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30번은요. 뭔가요? 이것도. 자, 여러분들이 문장이 잘 안 보이실 때는 블랭크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ABCD가 뭐죠? 종사가 아닌 얘는 준동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뭐를 체크하셔야 되냐면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를 먼저 보시라고 했어요. 문장을 먼저 막 보려고 하지 말고 보기를 보고 얘는 일주일동을 먼저 체크해 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일주일동을 체크해서 동사가 나왔다면 준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 있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왔어요? Customer Service Reference. 이게 주어인 것 같고요. 그죠? 여기 묶어주세요. 자, 묶어주시고요. 얘네가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자, 뭘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대절이 또 나왔네요. 그럼 각각의 그런 커스터머들이 어떻게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절을 끼고서 여기에 또 나왔기 때문에 이거가 다시 주어가 되고 여기는 동사, 두 번째 동사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아니야, 얘는 답이 아니야. 그게 두 개가 남았다면
시제를 먼저 따지지 마시고요. 먼저 뭐 하세요? 수일치를 먼저 하시라고 했어요. 만약에 동사자리야, 일주일동의 원칙을 따져서 이게 만약에 동사라면 동사가 아닌 보기를 지우시라고 했어요. 아닌 보기를 지우시고요. 문제풀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수일치를 해주시고 태를 맞추시고 마지막이 시제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보니까 주어가 얘예요. 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 부정, 우리 부분 대명사로 배웠잖아. 고객 각각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 오브 복수명사, 이치 오브 복수명사가 나오면 이건 무슨 취급해라? 단수 취급을 해라. 그래서 답을 A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131번으로 넘어갈게요. 좀 어려웠어요, 이것도요. 자, 이게 어형의 동사 형태에 관한 그런 문제였지만 이걸 잘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AND 다음에 블랭크에 관한 문제는 앞에를 모두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AND 블랭크에 관한 문제는 못 연결시키는 게 없어요. 모든 그 품사를 다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연결시킬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의미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반드시 앞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지금 클럽의 이름이 나왔고요. 고맙게 생각을 하고 환영한다라는 거죠. 관심을요. 동사 연결됐죠. 그리고 뭘 해주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매우 어려웠어요. 근데 이 동사는 이 주어랑 자 동사 문제를 막 푸시면 안 돼요. 무슨 일치? 제가 금방 뭐라 그랬어요? 수일치. 그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태를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시제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어가 뭐가 되었어요? 단수죠. 그러니까 복수를 지우세요. 얘는 복수란 뜻입니다. 동사가 아니고요. 그죠? 그럼 얘하고 얘 중에서는요. 뒤에 목적어 나왔어요. 목적어한테 투부정사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능동태가 돼야 돼요. 수동태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제가 해석을 하나도 안 하고 풀고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복합명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크리즈가, 자, 생각해보세요. 직원의 수를 늘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원을 자체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명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복합명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employee는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 명사는 앞에 어가 있거나 s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려면은 복합명사의 앞명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합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명사 연결되면서 얘가 해용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단수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또 매우 중요한 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어려운 어휘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직원은 이런 거랑 어울립니다. 직원 생산성, 효율성, 뭐 고객은 고객 만족, 불평이랑 어울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거 외워놓는다면 쉽게 할 수 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려 노력으로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자, 비교급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 비교급 표현 이제 얼마 안 됐죠, 배운 지가요? 자, 어다음에 명사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부사가 아니라 일단. 그리고 이분이라는 거는 무슨 뭐였죠? 비교급 강조부사. 비교급 강조부사 외우는 방법 가르쳐드렸죠. 어떻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메스파러, 그죠? 그 다음에 비교급이 나온다. M은 뭐였어요? 머치, 그죠? 머치가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분, 그 다음에 뭐였죠? Still,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뭐죠? By for, 그죠? 그 다음에 a lot, 이런 게 비교급 강조부사, 그죠? 답을 그래서 비교급이 아니죠. 얘는요. 자, 비교급 뭔가요? 그렇죠. 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셔야 되는 거였고 34번은요.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자, 형용사 앞에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 여기 명사가 맞다면 형용사가 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부사. 자, 다 부사인데요. 얘는요.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균등하게 고르게 그런 뜻이고요. 성공적이었다라는 거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게 들어가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 출제가 되었던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잘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약간 성공적이다, 다소 성공적이었다. A little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얘는 moderately는 증가 감소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약간 뭐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들 있죠? 그래, 그런 동사들하고도 매우 잘 짝을 지어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135번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무슨 문제였나요? 일단 ABCD를 먼저 보시고요. 연결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부사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일주일동의 원칙 뭐 그런 거 따져보셔야 되는데 올도가 이미 벌써 나오고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긴 더 이상 접속사 같은 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얘가 부사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면 되는데 앞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해부하고 투부정사가 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Yes는요, 원래 부정문 의무문에 쓰이는 거고 긍정문에는 안 된다라고 했죠. 긍정문에는 안 돼요.
긍정문이지만 예외적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투용법, 해브투용법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시요. 그래서 아직 뭘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뭘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는데 얼른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답을 yes, yeah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드디어 동사 어휘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었던 여러분들이 후반부로 갈수록 좀 어렵죠? 실제 기출 문제도 그렇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몇 개 등장을 해요. 자, 여기 회사 이름이 나왔고요. 발표했습니다. 어제요. 데디아라는 사실을요. 끊어주시고요. 자, 어떻다라는 걸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자, 어떻다라는 거죠? 자, 그 회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회사가 말이죠? KS 텔레콤을 어떻게 했대요? 그죠? 20억 달러 정도의 거래로 얘를 어떻게 했다가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할 거다라고 발표했다라는 건데요. 퍼폼이라는 거는 제가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드렸어요. 퍼폼하고 뭐가 이렇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퍼폼하고 임플리먼트인데요. 임플리먼트가 최근에 나왔어요, 또요. 임플리먼트는 뭐 계획된 거, 뭐 합의된 거, 뭐 팔러시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요. 언제부터 합니다. 새로운 정책, 뭐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거고 퍼폼이라는 건 특히 업무를 수행하다, 그죠? 이런 업무 같은 걸 수행하다라 할 때 주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회사 KS 텔레콤이라는 건 회사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트레이스는 어떤 흔적이나 자취를 이렇게 막 찾아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도 안 되겠고요. 인폼은 뭐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통보상경 확신동사. inform, tell, notify, convince, assure, advise 이런 거 기억나시죠? 사람한테 뭘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어떤 소식을 전달하다 이런 의미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입하다, 획득하다, 산 거죠, 지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타동사 목적어에 관한 어휘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37번으로 가서 요거는 여기에 뭐야? 명사가 들어가는 건데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뒤에 전치사를 보고서 찾는 문제가 의외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좀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question이라고 들어갔어요. question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죠? 자, 뒤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죠? 뭐뭐에 관해서 about이나 on이나 뭐 concerning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요. 뭐뭐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때는 problem은 뭐가 들어가죠? problem은 뒤에 뭐가 들어가요? with가 들어가요. 뭐뭐에 관련된 문제들이라는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굉장히 어렵게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investigatio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건 조사죠. 뭐뭐에 관한 조사를 about, with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얘는 to라고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into라고 합니다. 뭐뭐에 관한 뭐라고요? 조사. 조사라고 할 때는 into라고 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요. 하나만 더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쪽으로의 해결 방안이라든지 또는 뭐 열쇠, 비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뭐 응답이 될 수도 있고요. 리스폰스가 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은 뭐가 할까요?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건 about 아니에요. about이랑 맨날 같이 나오는데 얘는 뭐예요? 어떤 쪽으로 해결 방안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는 거죠. 38번으로 가볼게요. 자, 38번 일단 구조를 보시고요. 자,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가 자 나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여기는 자 잠깐 보십시다. 전치사와 보세요. 전치사와 접속사, 부사 뭐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일주 일동의 원칙을 먼저 따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동사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구조 분석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뒤에 보니까 동사가 하나 나온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동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1번, 2번이라고 써놓으시고요.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가 함정이었어요. prior to, ahead of, before는요. 얘가 같은 전치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뭐뭐 전에라는 뜻으로 전치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before는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efore가 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도 네, 답이 10번이야. 이렇게 바로 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한 문제를 2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구조를 분석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139번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 지금 얘가 접속사고 얘도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고 얘만 전치사네요. 그죠? 얘도 대생략할 수 있어요. 주어 동사. 얘도 대생략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것도 먼저 일주 일동의 원칙을 따져 보는 게 순서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저 뒤에 보니까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요게 문제인데요. 릴리즈라는 거는 동사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릴리즈라는 건 동사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라스트 먼스를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요, 그죠? 릴리즈는 뭐 어떤 소식을 이렇게 딱 발표를 하고 아니면 제품을 출시를 하고 이럴 때잘 쓰는 타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 예, 점점 제가 후반으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랬어요. 후치수입 분사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였기 때문에 요게 답이야 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고수가 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해서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라서 란 뜻이지만 뒤에 뭐가 온다고요? 출처. 그죠? 요런 게 오거나 아니면 규칙이나 규정이나 또는 객관적인 기준이 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출처에 의해서 이렇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 그 조사,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해석상 푸는 문제도 매우 출제를 잘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랑 같이 이거 가르쳐드렸죠? depending on이라는 것도 뭐뭐에 따라서라는 뜻인데 여기는 뭐가 와요? 변수가 와서 이 변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네, 봐요. 자, 전사 in을 동반해서 쓰는 표현으로 뭐뭐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표현인데요. 뭐뭐 하는 데 있어서의 주도권 솔선 이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이렇게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솔선수법을 보여주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신다면 잘풀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뭐뭐 하는지 솔선수범을 보여요. 자, 이 표현도 한번 해볼까요? Play on. 자, important role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자, 뭐뭐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in ing라는 거하고 그 혼동어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by ing라는 거 기억나시죠?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예요. 있어서고요. 그리고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뭐 함으로써 앞에는 뭐예요? 이게 수단 방법이에요. 얘는요.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할수 있었어요.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뭐 can이라든지 뭐 be able to 투부 정사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자, in ing, by ing 구분하세요. 네, 넘어갈게요. Final. 자, 섹션 2, 6로 넘어가겠습니다. 6를 문제 푸는 방법은요. 일단 처음 서두를요.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5처럼 문법과 어휘 문제가 같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문법에서는요 시제 문제라든지 연결어 파트 있죠 이거를 굉장히 따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휘를 찾는 방법도 공부를 해드렸죠 그 서두에서 상황 파악하셔야 돼요 이걸 다 읽지 마시고요 다 읽지 마시고 서두에서 두 줄을 잡으세요 두 줄을 잡고 상황 파악하시고 뭘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항상 시선 처리는 어떻게 시선 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그랬죠 시선 처리는 넓게 잡으세요. 그러면 6도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6는 한 문제당 30초를 놓고 풀으셨죠? 그렇게 풀으셔야 돼요. 연습하세요, 안 되면. 이 레터는 당신의 레저베이션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다, 괜찮아요. 어울려요. 근데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전화상으로 얘기했던 듯이,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나왔죠. 체크인 타임이 2시고, 체크아웃 할 때는 이때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거는 그 예약을 어떻게 하는 상황이에요? 컨펌하는 거지, 취소한다거나 다시 잡거나, 그거 이 리콜은 여기 쓰지 않아요. 리콜이라는 거는 잘못된 부품이라는 건, 그 회수하다라고 할때 쓰거나, 아니면 얘가 회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옛날 것을 회상하는 거죠. 기억해내다. 이런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시선 처리를 넓게, 요게 결정 단서야. 밑줄 작업으로 이렇게 연결하세요. 자, 그리고 이건 굉장히 쉬웠죠? 여러분들, between A and B,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위치상의 거, 이거는 concerning, 뭐뭐에 관해서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였으니까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처음에, 얘가 레저베이션에 대한 거 컨펌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웹사이트에 가면은 호텔 쪽으로 가는 디렉션을 이제 방향을 위치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유명한 뭐도 인기 있는 그 지역에서 인기 있는 무엇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이게 해용사니까 뭐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는 건데 어트랙션이라는 거는 이 명소란 뜻으로 굉장히 잘 등장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파퓰러 대신에 우리가 자, feature라는 표현 있죠? 인기 있는 관광 명소라는 뜻으로 featured attraction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잘 기억합시다. ing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featured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44번. 자, 오늘 푸는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보니까 우리는 감사를 해요. 당신의 무슨 무슨 뭐 제품에 대한 당신의 어떤, 그죠? 회용사고요. 어떤 구매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는 바랍니다. 테이블, 체어, 이런 라이프 픽처, 조명 기구들 이런 것들이 기능을 잘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결정 단서가 뭐가 나왔냐면 네가 지난주에 선택했어. 이게 나왔어. 그러면 선택했으니까 이건 뭐라고 할수 있어요? 최근에 구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요. 자, 이거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건 안 돼요. 자, first 안 되고요. 네, 최근에 구매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그죠?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한다? 스페셜 오퍼를 어떻게 한다? 제공하기를 원한다. 이걸 대표해서, 이런 그룹을 대표해서 전하기를 원한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익센드는 연장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은혜나 원조를 베풀다,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최근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답을 10번으로 하셔야 돼요. 얘를 그냥 기간 연장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다 틀리시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continued, 더 continued 다음에 여기 무슨 자리? 명사 자리죠? 사업이 계속 성공되길 바라요. 그래서, 후반부에 하는 그 written expression은 제가 좀 외우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유명한 액트리스 누가 나왔어요. 얘가 새로운 제품, 그죠? 퍼퓸, 향수죠? 향수를 출시했대요. 이렇게 불리는 향수 이름이고요. 근데 describe A as B 여기서 as 생략할 수 있어요. A를 B로 어떻게 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데 이 as 다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건 목적 보호가 되는 거고 이 as 다음에는 형용사 명사가 모두 가능하다. as가 자격을 뜻하는 전치사지만 형용사 명사 모두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무엇을 뭐뭐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flower이라는 거, refreshing이라는 거는 뭐 꽃향기가 나고 뭐 상쾌한 향기가 나고 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림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림에서 막 꽃향기가 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향기가 신선하고 꽃향기가 나는 그런 앞에 그 향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림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8번은요. 나올 거다 나왔으면 여기 무슨 자리? 부사 자리인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얘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almost는 뭐 거의 뭐가 끝났어요. 거의 모든 것이에요. 뭐 almost에서 나왔던 거 almost all, almost hal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lmost 뭐 everyone 또는 almost는 뒤에 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이런 게또잘 나오고 이렇게 뒤에 숫자가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이런 건 이제 배웠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다음에 since가 부사로서의 쓰임은 있어요. 하지만 since가 나온다면 과거 시점 이래로 어떻게 현재완료가 돼야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ever는 왜안 되느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부정문이나 의문문에만 오고 긍정문엔 오지 않는다. 긍정문은 예외적으로 비교 최상 조건, 비교급 최상급 조건 이런. 조건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비교 최상은 너무 시험이 잘 나와요. 이전에 뭐뭐 했던 것 중에서. 만약에 얘가 이런 게 아니라면 에버의 쓰임이 하나 더 있긴 해요. 에버는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리스닝에 잘 나와요. 에버 신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뭐 이후로 이전에가 아니라 줄곧이라는 표현입니다. 요거는 제외예요. 제외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얘는 긍정문에는 안 돼요. 그래서 단지 어디에서만 팔려요? 자, 근데 결정 단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자, 처음에는요. 그녀의 향수가요. 백화점이죠. 애슐릿 백화점에서 팔렸어요. 거기서 팔렸는데 지금은 다른 가게에서도 available 할수 있어요. 살수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only로 연결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새로운 향기가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근거를 봤을 때요.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건 뭐 아무도 안 틀리셨을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현재 동사를 썼다라는 거죠. 현재 동사는요. 여기 시제 문제는 사실 아니었어요. 자, 지금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앞으로 안 골, 아, 뭐, 과거는 안 된다는 거 아시겠고요. 자, 현재 동사는 뭐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확실한 미래. 네. 확실한 미래를 대신해서 쓸수 있어요. 현재 동사는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그죠? 그때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그죠? 예, 얘는 이제 그렇고, 얘는 다른 거예요. 자, 시제 표현 다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습관적인 거, 그죠? 반복적인 습관이나 일반적인 사실, 그죠? 이런 게 이제, 예, 이게 현재 동사를 쓰는 경우라는 걸 다시 한번. 토익이 매우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됐는데요. 이 편지는 당신의 편지에 대한 답장입니다. 요 데이티드라는 표현도요, 시험에 잘 등장했던 거니까 기억합시다. 후치식으로 들어간 거죠. 5월 4일자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쓰여지는 거래요. 제가 처음 두줄 상황 파악 잘 하시라 그랬어요. 자, 당신의 시계가 여전히 이런,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이 살 때, 그런 보장되었던 그런 것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장이 되고 있다라는 보험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들? 구매했을 때 그렇게 했겠죠. 전치사는 그 쓰임이 좀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요. 이는 긴 시간의 개념이라서 이는 뒤에 뭐가 오죠? 연도라든지 계절이라든지 달몇 세기다.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거좀긴 시간의 개념. 시점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이긴 시간의 개념이 온다. 그다음에 인이요. 이렇게 시점이 아니라 뭐도 올수 있다. 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기간도 올수 있죠. 물론. 그죠? 그러면 지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뭐가 발생했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얘는 미래를 주로 쓴다라고 얘기했고 현재 완료를 쓰려면 자, 현재 완료를 쓰려면 시간 부사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past, last, 그다음에 뭐 10 years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재 완료랑 가능한 거지. 이게 만약에 붙지 않았는데 현재 완료랑 가능하다. 그렇게 푸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오는 특정한 날짜, 요일이나 요일. 그죠? 요일이나 날짜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S는 짧은 시간. 그래서 S는 요거 표현을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매했을 때, 뭐가 끝났을 때, 시작했을 때, 뭐 그런 거 있죠? 자, 요렇게 그 당신이 받았던 보증에 계속 보증을 받, 그 시계가 보증되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불행하게도 그 타임피스, 당신 것 같은 그런 시계가요. 시리즈가 이거래요. 시리즈가 이거고 그 시계가요. 이게 주어죠? 이게 더 이상 제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너에게 another라는 거는 기존에 뭔가 있는데 또 다른 뭐 하나를 더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제품 이걸 너한테 보내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랑 얘랑도 잘 어울리지만 얘랑도 잘 어울리고요. 얘는 전치사 투죠. 그렇지만 얘는 보내줄 수 없다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앞에를 잡아야지만 이게 풀릴 수가 있었던 문제였죠. 자, 요런 게 파트 6의 또 묘미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 게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나왔어요. 상자를요. 엔클로즈가 된, 주문서가 엔클로즈가 된 상자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자, 지금 여기가 명사로 이렇게 끝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유어 초이스도 이게 명사예요. 당신이 선택한 시계를 어떻게 해주는 주문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동사를 집어넣으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ABCD를 먼저 보시라고요. 제발. 제발 먼저 보세요. 그래서 동사와 동사가 아닌 보기가 섞여 있어요. 동사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죠? 동사가 아닌 보기가 뭐죠? 준동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섞여 있으면 하나라도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먼저 뭘 따지시라 그랬어요. 일주 일동을 따지시라니까요. 만약에 동사가 없으면 동사가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면 준동사가 답이고요.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프리즈 다음에 동사원형 얘 메인 동사입니다. 명령문은 메인 동사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긴 더 이상 동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이 될수 없어요. C하고 된 답이 아니라 A, B 중에 답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명사 다음에
후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PP나 ING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도 있을 수가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관계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관계사절, 그 다음에 투부정사, 뭐 기타 등등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ING하고 PP가 나올 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ING, PP가 나올 때. 자, 이걸 좀 지우고 여기다가 좀 쓸게요.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패턴을 하나 알려드리는 게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ING가 나오고 PP가 나왔어요. 그럼 이 사이에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호치식 할 때. 그럼 얘는 원래 무슨 태라는 뜻이냐면 진행이라기보다는 능동태를 뜻하는 거고요. 얘는 뭘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동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얘가 만약에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반드시 어떨 때 능동태가 돼요? 목적어 있어야지 능동태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수동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어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주어로 나가야지만 수동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자 이렇게 없어야 돼요. 그죠? 얘는 좀 뒤에 뭐 부사라든지 뭐 전치사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관계를 좀 따져가지고 목적어 있다 없다. 그러면 목적어 있으면 ing, 없으면 pp야. 이렇게 따져주시고 자동사는 무조건 뭐가 된다? 아, 그렇죠. 자동사는 무조건 수동태라는 게 없으니까 ing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심플하게 해두시면 당신이 선택한 시계를 보여주는 주문서다. 동봉된 주문서다. 이렇게 목적어 있으니까 얘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ing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죠. 자, 제가 설명을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풀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런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세븐은 제가 해설과 이런 풀이 설명을 자세하게 달아놓을 테니까 세븐도 제가 가르쳤던 방법대로 간단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강을 이렇게 마쳤는데요. 물론 제가 좀 속도감 있게 스피드 있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랬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요 소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고 제가 10년 이상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알려드렸던 거기 때문에 저희 반은 분명히 만점도 굉장히 잘 나와요. 하지만 처음부터 고득점자가 만점을 맞는 건 아니에요. 300점대, 400점대가 와서도 이렇게 고득점을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토익 문제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유형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그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정복한다면 반드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마스터를 다 하시면 실전반, 파워토익반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